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 그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구애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 유명한 제사장 집안의 구애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들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또 천사나 영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은 이 정권을 뒤엎어야 된다, 폭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저항하고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들은 로마 정권에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층과 교류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실상과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에 집착하고 그거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황제였던 시저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전하는,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는지, 그들은 자기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가르쳐야 될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대단히 권위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에서 자기들이 권위자로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 동네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이들에게 이 같은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손을 봐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커미셔닝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부활신앙이 이들에게 이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초대에 이들이 자랑하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초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였던 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려놓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새로운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중에 하나도 흩은 말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있음직하지 않은 그런 말이었지만 그들에게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부분들에 보면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걸핏하면 제자들의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만 하더라도 7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썼던 이름의 그 능력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같은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힘없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바꾸어진 이름들,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떠함, 또 그 사람의 생애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저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서 그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기에 보면 8절 말씀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을 하고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생애를 살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고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고 고난받는 것이 낫다, 그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발자취가 바로 이런 일이다.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구걸 하고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서 그의 그 질병을 고쳐주는 착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외면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잡혀서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는 이 두 사도가 잡혀서 이튿날까지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러면 여성의 숫자나 뭐 그 외의 기타 숫자로 치면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 믿는 것과 어제도 제가 설교 가운데 잠깐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것이 믿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까르니 만디르 그 라자스탄에 있는 2만 마리가 넘는 쥐를 공양하는 그런 이 템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쥐는 정결한 동물이다. 우리가 알기로 쥐는 그 많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물론 디스가스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쥐를 숭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7세기경에 뿌라나에서 가네시라는 그 신이 타고 다니는 비클, 그 탈 것이 뭐였냐면 쥐였어요. 그러니까 가네시가 인간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여겨지니까 쥐까지도 이제 신격화되어서 숭배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는 것은 참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고 우스운 일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더 세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는 정말 광신이 되거나 이상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알지만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9%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9%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나쁜 일이 생겼는 것은 이것의 예외다. 예를 들면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들 가운데는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나는 들은 바를 믿고 있을까? 아는 바를 행하고 있을까? 믿는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믿고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고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권세다. 그 이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갇혀도 말씀은 날개를 달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